사람들이 항상 뭐 용한 점집을 찾고 유명한 점집을 찾고 막 이러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? 찾는 방법이요? 네, 구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찾는 방법이라든지 부산시 동구 고관로 70 신우 아파트 5호 뭐예요 그게? 잠운동 할머니 소리당 동대문구 장안동 이러면서 나야 이러면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방법이 있어요? 방법이 있냐고요? 뭐 구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찾는 방법이라든지 가면 답 나오지 이 무당이 뭐 달나라가는 소리 한다 그럼 용하지 않은 거고 좀 현실성 있게 근데 나는 그거는 확실히 찝어줄게 과거에 운운하는 무당은 찾아가지 마세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회고록 찍으러 가? 뭐 내 자서전 쓸 거야? 현실과 미래를 잘 보는 지금 내 현실 상황에서 너의 미래가 이러니 현실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무당이 잘 보는 무당이지 아 선생님 봤을 때? 나 같은 뭐 영업에는 시체지 죄송합니다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뭐 네. 구분하면 근데 자기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나 그거는? 다 입맛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굳이 막 과거에도 이랬지 저랬지 이랬지 저랬지 이러한 뭐 무당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점을 보러 간다 뭐 상담을 하러 간다 치면은 이 무당이 하는 일이 기룡화복을 점을 치는 거잖아요 미래를 이 길한 거를 더 길하게 받아들여주고 흉한 거를 깎아가고 피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무당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라 저렇게 행동을 해라 너의 성향이 이러이러하니 너의 현실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라 너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너가 지금 힘든 거잖니 요 정도의 무당 인증은 필요하겠지 근데 다만 너무 막 과거에만 운운하고 군 얘기만 막 하고 뭐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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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끝마다 뭐 해라 뭐 해라 그리고 이런 무당은 용하지 않은 거예요 9천만 원이야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 치성 500이야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야 그래 그럼 기도하게 50만 원만 올리고 가 이런 무당은 피해라 알겠습니다